비행기에서 어느 부분? 아니 이거는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동작을 말하는 거야. 동작. 이게 저 조종사들이 쓰는 말이라 탑그레드 뒤 대사가 나와. 저도 여기서 백프레셔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앵그로를 어떻게 증가시키는 거랑 관련이 있는 동작. 조종관을 당기는 걸 백프레셔라고 해요. 아, 뭔가 물리적 그런 용어가 아니었군요. 근데 지금 백프레셔가 뭔지를 알았다고 해도 이 문장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되나? 안 될걸? 이렇게 수평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만 되면 이건 뱅킹이야. 이렇게든 이렇게든 아무튼 기울어지면 뱅킹이야. 앞으로 쏠리면요? 이건 피칭이잖아. 뱅킹. 뱅킹. 턴이하고 뱅킹하고는 달라. 턴은 지금 삼축을 다 이용해서 이렇게 도는 게 턴이고 턴을 하기 위해서 뱅킹을 하는 건데 그냥 뱅킹만도 해. 이렇게 가다가 뱅킹을 하면 어떻게 돼? 내가 지금 여기서 내겠듯이 이렇게 되면 리프트가 이거랑 이렇게 나뉘니까 얘는 전체 리프트는 줄지. 그럼 얘 고도가 떨어진단 말이야. 떨어지면서 이게 수평 리프트가 수평으로도 작용을 하잖아. 그치? 그럼 고도가 떨어지면서 얘는 옆으로 가 이렇게. 이 목적으로도 뱅킹을 해. 그럼 뱅킹하면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럼, 직진으로, 절로는 가고 싶어. 근데 뭐 얘기를 들으면 뭐 장애물이 있어. 피할 때 뱅킹해갖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또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근데 이걸 고도로 같이 유지시키려고 하니까, 이들 떨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 이 고도로 가려면, 리프트가 증가돼야 되는데, 얘는 둘 중에 하나지. 출력, 엔진 출력을 높여서 속도를 더 올리거나, 아니면 리프트 이렇게 앵글러 버틱을 올려서 리프트를 더 증가시켜야지. 근데 이렇게 올리면 얘는 이렇게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지 이렇게. 이렇게. 수평에 대한 부팅이 계속 있으니까. 옛날 그런 레이싱카 같은 경우에는 이 계기가 있었어. 선회기요. 어? 선회기. 네. 아 선회계다. 우리말로는 선회계라고 영어로? 그 선회계는 좀 부족해. 우리말로 번역하기엔 좀 부족하고. 우리말로는 선회계인데, 영어로는 뭐라 그래? 인디케이터가 아니라? 턴. 일단 턴. 턴은 맞아. 근데 뒤에가 인디케이터가, 어? 인디케이터가 아니라? 보정해주는 건가? 아니야. 지금 여기서 oppose force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인디케이터가 아니라 다른 용어를 써. 오로지 요 계기만. 코어디네이터. 그렇지. 아, 다시 말할라 했는데. 라고 말 아무도 안 믿겠지. 여기 나와있어. 코어디네이터. 이 두 가지 힘을 다 이 계기에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잡아서 비행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턴 코어디네이터라는 단어를 쓴다. 돌 때. 돌고 싶을 때라고. 그러니까 돌 때 내가 이리 돌든 이제 좌우로 표현하지 않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로 표현한 거 아니야. 어떤 방향으로 돌든 아웃은 있으니까. 내가 왼쪽으로 돈다 그러면 왼쪽이 인사이드고 오른쪽으로 돈다 그러면 오른쪽이 인사이드니까.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있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든 인사이드는 올라가고 아웃사이드는 내려가지. 이걸 이해해야 돼. 내가 이렇게 돈다. 왼쪽으로 돈하고 싶다. 그럼 얘는 올라가야 되잖아.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일러런이 올라가야 윙이 내려가지. 리프트가 떨어지지. 응? 여기는 이 윙을 올려야 되니까 여기 에일러런은 내려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에일러런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인사이드는 반드시 에일러런이 올라가고 아웃사이드는 내려간다 이 소리야. 이해되지? 롤이랑 턴이랑 어떻게 다른지 몰라가지고. 이게 롤이고 턴은 이게 턴이야. 그러니까 턴을 하기 위해서는 롤도 필요하지. 근데 롤은 아까 얘기했던 뱅킹과 좀 개념이 차이가 있어. 뱅킹은 내가 필요한 만큼 기울이는 게 뱅킹이고 롤은 요 운동을 말해. 요 운동 자체를 말하는 거야. 지금 여기서 하는 얘기는 내가 왼쪽으로 이렇게 손해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뱅킹을 했어. 뱅킹을 하면 이쪽에 드래그가 증가해서 오히려 이렇게 가려는 성질이 벌어지는 거. 나는 일로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비행기는 내 의도랑 관계없이 이쪽으로 꺾이려는 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adverse라는 말이 붙는 거야.
내 의도랑 반대쪽으로 여운이 만들어지는 성향. 사이드볼스 여라고 불러. 분명히 그렇게 그러니까 러더를 써서 이렇게 꺾어줘야지. 이렇게 꺾어줘야지. 러더를 써야 하는 이유지. 내가 일로 가야 하니까. 응? 러더가 어디 있는 건지 아시죠? 러더가. 이게 여우를, 여우를 조정해줘요. 이게 움직이겠어. 여우. 엣지는 끝단 면을 말하는 건데, 리딩 엣지와 트레일링 엣지 같이. 앞에서 가는 엣지랑 뒤에서 따라오는 엣지. 그래서 앞에서 가는 엣지를 리딩 엣지, 뒤에서 오는 엣지를 트레일링 엣지라고 부르는 거야. 보통은 이게 위, 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면 힌지는 리딩 엣지에 있단 말이야. 당연하잖아.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러더도 그렇고, 뭐, 플랩, 에일러론 다 리딩 엣지에 힌지가 있다고. 그래야 이렇게 움직이지. 맞지? 네. 근데 얘는 리딩 엣지 아니라 리딩 엣지 비하인드. 요렇게 있다고, 이렇게. 가운데요? 아이, 조금 뒤에. 그럼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많이 져. 응? 요렇게, 요렇게 있어, 요렇게. 요렇게 있을 때는 그냥 요렇게, 요렇게만 움직이는데, 이게 요렇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힌지가. 내가 요거를 요렇게 올리면 밑에 리딩 에지가 에어스트림 안으로 들어와. 근데 이렇게 내리면 요 위에 덮여 있어서 위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올리면 이게 안으로 들어와 버려. 리딩 엣지를 그럴 만큼. 어? 리딩 엣지. 리딩 엣지가 윙 아래로 내려온다고 이렇게. 그런 걸 프리즈 에일러런이라고. 아니 유도 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애드버스 여가 생긴다 그랬잖아. 부상하기. 그걸 반대쪽으로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쪽은. 반대쪽은 패러사이트 드래그를 만들어서 인듀스 드래그를 상쇄한다 그 소리지. 그래서 카운터를 한다라고 쓰는 거지. 근데 얘도 지금 롤러코스터인데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돌 때 똑같잖아. 지금 얘도 마찬가지고 롤러코스터 마찬가지. 이렇게 돌 때 지금 몸무게가 있고 그 몸무게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니까 힘은 이 방향으로 받지. 이쪽으로 빠지는 원심력과 내 몸무게 그다음에 중력. 이 두 가지의 결과값은 이렇게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의자가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내 몸무게가 이쪽으로 받고 몸무게는 그 내가 손해는 힘만큼 늘어가는 거야. 그걸 곱하기 얼마 해갖고 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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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는 거지. 최대치 올라갔다가 막 내려올 때 그때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몸무게가 가벼워지지. 가벼워지다가 쭉 마지막에 쫙 다시 올라갈 때 막 이럴 때 막 몸이 너무 무거워져서 이걸 언제 느낄 수 있냐. 이제 보통은 롤러코스터 탈 때 그냥 이거 잡고 그냥 앞만 보고 타거나 눈 감고 타잖아. 아니야? 근데 이걸 제대로 느껴보려면 고개를 숙이거나 한번 고개를 숙이잖아? 그러면 다시 못 들지 이거. 무거웠어요? 못 들어. 다시 못 들어. 이게 한번 숙여지면 다시 들 수가 없어. 바이킹하고는 다르지. 그 롤러코스터. 고속으로 달리는 롤러코스터가 그래. 그래서 고개를 숙이면 이제 다시는 못 들어. 근데 나는 이걸 이제 아들을 촬영을 하려고 카메라를 들고 롤러코스터 타는 거야. 찍으려고 같이 탄 거야 이제. 그리고 아들 옆에 태우고 내가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롤러코스터 탔는데 내가 고개가 안 들어지는 거지 이제. 아, 안 들어져. 계속 이러고 이제 탄 거야. 계속 끝까지. 그러면서 많이 겪었고, 막 이걸 이제 버텨야 되니까, 난 이게. 카메라 흔들리면 안 되니까, 막. 진짜 무서웠겠어요. 엄청 힘주고. 바이킹 탈 때, 바이킹 저 끝에 아들 태우고, 난 반대쪽 끝에 타서 이제 이렇게 찍어야 되잖아. 정말 사랑이군요. 사랑이야.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찍어낸 영상이. 무섭다, 나는 나중에는 하다 이제 동남아 가가지고 패러세일링을 했어. 낙하산 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 모트에다 매달라서 올라가는 거. 그걸 둘이 탄 거야, 이제. 와. 아들 옆에 딱 태우고, 자, 올라갈 거야. 그리고 카메라 들고 올라갔어, 이렇게. 와, 그 되나? 하늘로 아들 좋다고 소리 꽥꽥 찌르고. 재미없던데? 반지석 삼도 칠 것 같아. 애들은 재밌어. 근데 어른이 타면 이거를 내려와서 바다에 빠뜨려 폭탄 퐁당퐁당을 많이 해. 그럼 재밌지. 근데 애가 같이 탔기 때문에 그걸 안 하더라고. 높이만 올라갔다가 그냥 감사합니다. 조용히 내려왔는데 그냥 올라갔다가 나 혼자 탈 때는 재밌었어 아주.
기능 때문에. 그런 거. 내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 이거 하면 내가 찍어야 된다. 이거 내가 알고 이제 카메라를 딱 여기다 붙였어. 안 떨어지게. 딱! 붙이고 올라가고. 방수가네. 방수 카메라. 방수 카메라로 했지. 그래서 산 거야, 그 방수 카메라로. 그렇게 해서. 그 영상이 여기 있나, 지금? 아, 오래돼갖고. 재밌었어, 아주. 여기까지. 수고했어. 수고하셨습니다.